뙤약볕 아래 당당히 피어오른 들꽃이 자태를 뽐내는 한적한 길가. 영수 씨가 홀로 그 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데요. 무슨 근심 걱정이라도 있는지 내딛는 발걸음이 무거워 보입니다. 그런데 손에 쥔 이건 고구마 아닌가요? 집사람이 고구마 좋아해서 튀겨주려고 고구마 사갖고 와요. 마트에서. 아내 간식을 챙겨주기 위해 매일같이 시장을 오간다는 영수 씨. 기다리고 있을 아내 생각에 걸음을 재촉해보지만 영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. 힘껏 걸음을 내디딜수록 이내 넘어질 듯 다리가 휘청이는데요. 눈이 안 보여서 바닥만 보고 가야 돼. 눈이 얼마나 시력이 안 좋아요? 하나는 안 보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0.2라든가 뭐 그런데 잘 모르겠어. 안 보여 다오지가 않네. 가다가 이렇게 바닥이 색깔이 변하면 그건 안 밟고 돌아가야 돼 이렇게.